everyone. Stars Timothée Chalamet and Zendaya. I can see that you are the superstars. 네, 당연하죠. 영화관 꼭 가셔요. 네, 우리 티모시와 우리 젠데이아, 우리 그 두 분이 오셨을 때 동시 통역을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정현영, 이은선 통역사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y translator, Haley. Yes. Thank you. 사실 이제 두 분 다 진짜 말 그대로 베테랑 또 통역사시고 저희는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와 사실 저희는 들었잖아요. 아. 와 정말 무엇보다 저희도 또 말을 또 빨리 하기 때문에 통역사 두 분도 바로바로 얘기를 하고 바로바로 통역을 하셔야 되니까 진짜 두 분의 말소리도 정말 빨랐어요. 예. 정신 없으셨죠? 네 분의 말소리가 진짜 빨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서로 빨랐어요. 네.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말을 좀 스피디하게 좀 하다 보니 그래서 좀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좀 더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힘들다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같이 재밌고 신도 나긴 하는데 아. 이 티키타카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 티키타카를 빨리 살리려면 이 말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좀 아. 임하긴 하죠. 네. 야, 어떤 예를 들어서 이 호흡을 같이 전달을 아, 해주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죽으면 또 타이밍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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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적재적소에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좀 느리게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날 뭐 통역하시느라 또 뭐 사실 굉장히 또 재미도 있었는데 두 분이 또 재밌게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티모시가 이제 집에서 앞구르기 뒷구르기 해요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싶기도 했었어요.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티모시가 얘기를 했길래? 아 쟤는 그러면 한번 집에서 뭐 해요, 쟨? You like to do somersaults around the house. Yeah. 집에서 막 앞구르기 뒷구르기 안 해? 당연히 하지. 앞구르기 하지. 앞구르기, 앞구르기, 뒷구르기. 티모 씨가 아마 막 우리 밖에 안 다닌다, 집에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젠데이아는 집에서 somersault라는 걸 한다. 공중회전, 공중돌기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네네네. You like to do somersaults around the house? Yeah. 그 상황에서 이게 웃긴 이유는 우리 밖에 안 다녀, 우리 집에만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앞구르기 뒷구르기라는 말이 말로 즉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통역을 했고 다행히 이제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앞구르기 뒷구르기 한다는 걸 상상했더니 재밌잖아요. 젠데이아가 맞아요. 네. 밖에 안 나고는 안에서 네. 재밌게 혼자 논다. 맞아요. 근데 공중 대비를 돈다라고 그대로 얘기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재미가 반감했겠죠. 집이 크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서머설트라는 그 얘기는 이제 올림픽 종목, 뭐 다이빙 종목이나 이럴 때 서머설트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공중 대비로 해서 그랬다면은 그렇게 큰. 예. 요것도 인상적이었죠. 집돌이 집순이도 좀 인상적인데 그때 젠데이아 씨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생각에 아마 뭐 we like to have a night in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기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또 계속 저희는 이제 티키타카를 살려야 된다. 두 분이 들었을 때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개그를 알아들으셔야 돼 이러니까 바로 아 집순이라는 말이다가 좀 이렇게 의도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나왔고 나중에 우리 두 사람이 미국 놀러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Yeah, we'll have the night in. We don't do anything. We'll have the night in. 당연하죠. 저희 집에 있거든요. 저희 집순이 집돌이여 가지고 나가지도 않아서 저희랑 놀면 지루해 하실 걸요? 야,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 참. 아, 이거 참. 그 왜냐면 그냥 집에 있어요. 이러면 아, 그냥 이럴 수 있는 얘기지만 아, 전 집돌이에요. 집순이에요. 그러면 아, 집돌이 집순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집에만 있어요보다는 집돌이가 더 짧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 통역할 때는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0.1초라도 시간을 벌어야 돼서. 네. 근데 그 두 분 중에 담당이 어떻게 되셨던 겁니까? 저희가 그날은 시간으로 했어요. 10분씩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시간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10분 동안 혼자서 다 통역하고 10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통역을 10분 동안 하고 하는 서로 거였어요.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네,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저는 뭐 한 분은 티모시, 맞아요. 한 분은 젠데이아. 배우분들 뭐 수행 통역을 하거나 레드카펫에서 통역을 하거나 하면은 사람마다 이렇게 분담을 하곤 하는데요. 동시 통역 부스에서 동시 통역을 진행할 때는 한 사람이 보통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파트너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와, 그러면 혼자서 우리 얘기도 통역하시고 그분 것도 우리한테 해주시고 맞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I've been to that restaurant, the one that you went. 네, 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서로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아 우리 진짜 아, Really, are you serious? You didn't plan it? No. 그것도 장난이에요. 저희 몇 년 동안 계획했어요. 근데 그 10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15분씩도 하고 네. 어떨 때는 20분씩도 하는데 그날은 오늘 만만치 않겠다. 10분씩 해도 힘들지 않을까? 이게 그 동시통역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다 보니까요. 사실상 한 15분 정도 지나가면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통역하실 때 한 분은 좀 쉬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쉰다기보다는 도와주죠. 그러니까 뭐 숫자 같은 게 나오면 적어주고. 아. 사실 저희는 항상 동시통역은 2인 1조거든요. 네네네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에 대한 평가는 한 사람에 대한 통역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합친 결과물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모르셨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담당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합 의 결과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좀 최대한 서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 아까 궁금했던 게 그 우리 통역사님께서 그 노트에다가 쓰시긴 쓰시는데 그게 네. 노트 테이킹 맞아요. 네. 그게 정확히 뭐 어떤 걸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통역은 그 순간순간 머릿속에서 하되 내가 머릿속에서 바꾼 통역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약간 이정표 같은 거를 적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중요 포인트들을 여기다 좀 적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일단은 통역사마다 기호를 자기가 편한 걸로 알아서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네. 달라요. 똑같은 네. 내용. 네, 그래서 비교를 이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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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제가 다르지. 네, 이런 식으로 뭐 미래에 할 거다. 그러면 동사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아. 말을 할 거다, 지금 하는 중이다, 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밥을 먹었었어요 라고 하면 과거를 해놓고 맞아요. 밥 써놓으면 밥을 맞아요. 먹었다가 되는 거구나. 아, 네. 이게? 또 뭐 그날에 따라서 밥까지도 쓸 시간이 없으면 네. 그냥 뭐 밥그릇같이 생긴 거 그리기도 하고 네. 저만 알면 되니까. 맞아요. 이거 뭐 저희들은 알아볼 수가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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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끔씩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분 보고 싶다고 따로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거 뭐 전혀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맞아요. 드려도 쓸모가 없으세요. 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스스로 내가 약속한 암호화된 기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쓰시는 거죠. 네. 아니 그 요런 거 좀 통역하기 좀 힘들다는 거 있습니까? 은서 씨도 그렇고. 아, 네. 네. 그 잘생김? 김이 얼굴에 묻었는데 잘생김? 아, 요런 거 좀 이거를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사회자분이 칭찬하시고 아이스브레이킹 하신다고 얼굴에 김이 묻었어요. 잘생김. 그래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말의 핵심은 멋있으세요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통역을 했을 때 저는 잘했다고 할 것 같은데 조금 그때 욕심이 나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김에 꽂히면 폭망이다. 이거는 라임에 꽂혀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김과 잘생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말로 썸띵을 얘기할 때 이제 sting을 되게 약하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something라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빨리 얘기할 때 뒷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there's something on your face라는 말을 there's some on your face 이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묻었어? like what? 막 이러면은 handsome 이랬던 것 같아요. 잘생겼어. 썸과 썸으로. 네. 아하. 어떻게 보면 그 라인을 맞추네. 되네. 야. 아니 그 현영 씨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모든 작품의 통역사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굉장하게도 오징어 게임이 그 처음 이제 기자분들 대상으로 제작 발표회 했을 때부터 쭉 1년여의 레이스를 함께 할 수 있었죠. 네. 이게 그 우리 이정재 씨가 나온 미국 쇼에서 네. 예, 그죠, 그죠. 네, 네. 콜베어 쇼에서. 아. 네, 그때. 사실 그때 이제 저희도 모두가 이 모든 현상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토크쇼에 한국 배우가 이제 통역사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뭘 예상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은 카메라에 제가 안 잡힐 걸로 생각을 했고요.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이종재 배우님 바로 옆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배우님이 너무 다정하시게도 제 이름을 굳이 불러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 통역사 헤일리를 초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해서 하이! 라고 한 게 이제 친구들은 놀림을 좀 받았죠.
Thank you for having me and my translator, Haley. Yes. 어떻게 통역사가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 첫 직장은 은행이었거든요. 은행에서 좀 근무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맡은 일이 은행장님이랑 임원분들 통역이었는데 네네. 하고 내려와서 저희 팀장님이 부르시더니 이제 검은색 가게 들어있는 고가의 볼펜을 선물로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잘하라고 이제 선물 주시는 거다. 네. 라고 받고 그거를 책상에 두고 보고 있었는데 그 가만히 보면서 아 그럼 내가 이걸 잘하는 건가? 이걸 계속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볼펜 선물은 앞으로 은행 생활 잘하라고 주신 걸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신중한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통역대 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요? 저는 통신사에 있었고요.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동지 통역사님이 오시는데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너무 잘하시고 다 멋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멋있는 거는 이제 딱 한 시간만 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거다. 그 모습에 반해서 아, 나도 통역하고 집에 가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때 그 몰랐어요. 빠른 퇴근에 네. 강한 매력을 마음을 훅 뺏겼죠. 이제는 알았어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고생하시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그날 새벽부터 얼마나 긴장하셨을까를 다 알게 됐죠. 그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은 통역을 하시겠지만 국제회의 같은 거 하면은 아는 단어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뭐 새로운 단어도 계속 나오고 이런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죠. 사실 뭐 이번에 둔 파트 2 할 때도 저희는 준비한다고 둔 파트 2 책도 사서 읽고 그게 좀 길거든요. 그 원서가 한 6권짜리 되게 두꺼운 그죠. 맞아요. 영어가 1권까지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래서 1권까지 다 읽고 준비했습니다. 그걸 다 원서로 읽으셨어요? 네, 이번에 읽었어요. 필모그래피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특히나 잘 되는 영화들. 질문은 안 나오겠지만 어떤 사생활에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다면 돌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알아야 되고 배우의 전작뿐만 아니라 전작에서 캐릭터 이름, 영어 제목, 기사들, 가족관계, 시상식에서는 무슨 옷을 입으셨는지 그런 짤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체크하는 편이고요. 북미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 근데 진짜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너무 그래가지고 파다 자료를 파다가 나중에 아예 그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조약문, 원본 막 이런 것까지 찾아보고 혹시 거기서 무슨 단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사전에 걱정하고 준비 되게 열심히 하고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하려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편이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국제회의라든가 뭐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발표 내가 말 한마디 잘못 옮기면 이거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맞아요. 실적 발표 굉장히 어렵거든요. 회사의 모든 주요 임원분들이 동그랗게 앉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통역사가 언제나 그렇지만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중에 뭘 틀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모두가 정말 저는 그 전날 호텔 방에서 막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런 경험 다 있어요. 통역사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헛구역질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완전 다른 거긴 한데 저는 재판 가서 통역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 당장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집에 가니까 우편물을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법원에서 소환장이 온 거예요. 그 열어보면 되게 무서운 말들이 써 있어요. 불응시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그다음에 감치를 할 수 있다. 감치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에, 에. 찾아보니까 긴데 내용이 어쨌건 나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재판에 증인신문 통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통역인 소환장이라고 해서 통역인까지 보냈더라고요. 법원에서. 야, 근데 통역인도 감치를 할 수 있고 벌금을. 그러니까요. 그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불응을 안 할 건데 자꾸 나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축되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전 재판도 그때 처음 가봤었는데 이제 형사여가지고 검사복을 입은 검사님도 계시고 판사님은 위에 계시고 저의 통역 대상은 외국인 증인이었는데 제 통역 한마디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그렇죠.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약간 헛구역질 난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고 그때 집에 돌아와서
제가 잤는데 30시간을 거의 내리 잔 거예요. 30시간이요? 저희 그때 기절하셨... 어머니께서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방에 들어와서 코 위에 손 대봤다고. 30시간을? 물도 안 마시러 안 일어나고 밥도 안 먹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두 분도 지금도 계속 영어 공부를 또 하시겠네요. 사실 영어 공부가 굉장히 다이어트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식단을 오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잘못 먹었어. 아, 오늘 망했어. 오늘 치팅데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상화해야 되고 좀 재밌는 걸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 팁 드리면 제가 실제로 하는 건데요. 네. 유수의 영어 매체에 이메일 뉴스레터 등록해서 네. 그럼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이메일로. 그러면 제목만 읽으셔도 도움돼요. 그러니까 기사를 다 읽지 않고 제목만 읽으셔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목이랑 한두 문장 아니면 첫 문단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하셔도 그 제목을 사람들이 뽑을 때는 엄청 고심해서 뽑잖아요. 고급 어휘와 좋은 양질의 영어 문장에 많이 노출되실 수가 있어요. 야, 네. 아, 좋은 팁을. 야, 네. 두 분은 사랑도 통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랑 통역할 필요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긴 합니다. 아, 지금 아직도 이제 통역을 해야죠. 아, 아직도 통역 아직도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아, 조셉은 이제 예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사랑도 통역이 아,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예, 사랑도 예. 통역이 되나요라는 어떻게 영화. 생각하시는지 두 분은 살짝 일단 그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영어 원제가 lost in translation이거든요. 그래서 통역 속에 잃다 의미가 사라졌다 뭐 이런 의미인데. 네, 네. 아직 저희 그 통번역 업계에서도 굉장히 잘된 의역 제목으로 되게 알려져 있어요. 아~ 네, 네. 사랑이 통역이 되느냐? 전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그 저희 뭐 이제 AI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통역사를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통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발화하는 그 언어에 대한 실력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를 내가 어떻게든 이해하겠다. 당신의 의도를 내가 어떻게든 파악하겠다. 이런 게 좀 통역사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통역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작업이 단순히 어떤 단어의 치환이라던가 언어의 변화는 아니거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다른 의미일 수 있고 사람들의 표정, 어떤 어투,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언어로 전달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가 이 상황을 꼭 잘 소통을 하겠다는 좀 그런 의지 같은 게 있어야 돼서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AI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